4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짤막하게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아마도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다 마치고 노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곧 맞이할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일 겁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온 분이 나의 선한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또 내가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성공적인 또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노년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 노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멋진 인생이다, 후회 없는 인생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 이런 고백이 한 번쯤 더 있어야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언제쯤일까? 우리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이제 워밍업은 끝냈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달려가야 할 인생의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고백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점은 이제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어떤 씨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백하여야 하겠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종료한 형태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어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볼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어떤 목표가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러저러한 씨름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굳건히 함께 고백하고 서 있어야 할 믿음,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저러한 비전들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것이며 또 우리의 모임을 끌어갈 것이며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마치 마라톤 경기를 끝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는데 월계관, 면류관을 1, 2, 3들 그리고 완주한 자들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이것을 놓지 않고 바라보며 끝까지 힘내어 달려갈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시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을 충실하게 우리 주 안에서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바랄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상,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 이것을 꼭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종교사회학자가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모든 문헌들을 조사를 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변수들을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부터 약 한 400년까지 그리스도인의 머릿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 학자들은 궁금하죠.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한 힘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가 더 많았던 때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때였죠. 이상하다. 그렇게 엄청난 수가 순교를 당했으면 머리수가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순교를 하던 그 즈음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변수를, 사건들을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기독교는 훨씬 더 그 복음이 널리 그리고 깊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거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또 한 가지 그 순교자들의 중요한 공통된 그 신앙이 무엇인지 봤더니 모든 순교자들이 공통되게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리워드입니다. 리워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피를 흘릴지언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실 너무나 값지고 귀한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상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우리 축구볼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함께 경기하고 또 이러저러한 운동으로 이렇게 틀림없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때를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불러주신 사람들의 열심과 땀과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했던 7절에 있는 고백처럼 열심히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이런 고백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뭔가 좀 감수해야 할 희생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우리가 놀랍게 관찰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축구볼과 관련해서 또 우리 효신학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마음의 분발을 입고 또 오늘 하루를 즐겁고 또 정말 멋있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정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경기하고 또 연습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달려가야 할 길이 있으며 함께 고백해야 할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저희가 저희 것으로 나누어 갖고 또 우리의 모두의 것으로 확인하는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축구볼 협회와 또 이 축구볼 경기를 즐기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 폭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 일정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교회 예배를 거쳤고요. 11시까지 축구볼 기존 지금까지 현재까지 해왔던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진행 상황이나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쉐어링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총장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는 한 30분 동안 이제 커피를 드시고 루비트에서 커피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커피로 커피를 드시고 다과를 좀 드시고요. 그래서 친교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식사 이후에 후식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1시간 정도 축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캐치, 패스, 캐치, 공격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각자 선생님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20분씩 해서 세 가지를 한 시간 동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시간 정도 경기를 합니다. 경험상 굉장히 재밌어서 두 시간이 짧다고